평범한 직장인으로 재테크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도 해보지만 내가 큰맘 먹고 사면 꼭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500만원을 50억원으로 불린 브라운스톤 님도 재테크 초창기에 주식 투자로 투자원금을 다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손해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억대 자산을 모은 친구의 다음 말을 듣고 다시 도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고 이렇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어. 그럼 과연 어떻게 브라운스톤님은 500만 원으로 50억 원을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입니다 브라운스톤님은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4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해준 핵심 투자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1.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경제학자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2. 케인스와 어핏이 사용한 두 가지 투자공식. 3. 3년간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경제학자의 필승 주식투자법. 케인스가 알려주는 투자포인트 7가지 투자방법입니다. 케인즈는 최고의 경제학자로서 경제학자이면서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번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케인즈도 처음에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타인보다 좀더 빨리 진입하고 한발 앞서 빠져나오는 투자법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투자법을 정립했다. 그의 새로운 투자법은 워렌 버핏의 투자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케인즈의 새로운 투자법을 알아보자. 1. 소수의 투자자 편에서라. 케인스는 자신의 주식투자법의 중심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면 불가피하게도 그 투자 대상은 너무 비싸져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타인의 동의도 없고 싸게 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케인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해야 싸게 살수 있다고 말한다. 케인스는 주식 투자에서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부자와 승리자는 항상 소수라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래서 케인스는 어떤 종목이 좋게 보인다고 발표했을 때 다수가 동의하면 오히려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인스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자신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견으로 보험사의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었을 때가 바로 그 주식을 매도할 적기였다고 말했다.이 집중 투자하라. 자라는 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대신에 안정성 때문에 서로 변동 방향이 다른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투자 전략이라고 케인스는 분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 바닥에 구명이 몇 개나 뚫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손실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케인스는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투자법이란 자기가 잘 알거나 경영 방식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큰 돈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주식에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법이라고 케인스는 말한다. 또 케인스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평범한 종목으로 분산 투자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익률은 종합주가 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3. 장기투자하라. 케인스는 인간의 본성은 근시한적이라고 보았다. 케인스는 인간은 멀리 있는 이득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케인스는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상당량의 주식을 비가 올 때나 안올 때나 몇년 동안 꾸준히 보유할 수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케인스는 6개월 뒤에 일어날 일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6개월 뒤에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시한다고 한다. 케인스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학적 특성을 잘 이용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했다. 눈앞의 주가 등락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다. 워렌 버핏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다. 4 신용 투자하지 마라. 케인스는 주식 투자 초기에 빚으로 투자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뒤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 말년에는 투자 금액에서 빚의 비중은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케인스는 가까운 미래의 주가 등락을 무시하려는 투자자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안전해지며 어떤 경우에도 빌린 돈으로 대규모 투자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용주식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99번을 성공시켰다고 해도 단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장날 수 있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도 신용투자를 칼을 심장을 향해 핸들에 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5.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케인스는 충고한다. 시장의 변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시장의 변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매도하면 안 된다고 케인스는 충고했다. 6. 주식 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케인스는 정밀하게 해서 틀리기보다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맞추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오렌버핏도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말했다. 케인스는 주식 시장은 정교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실체 없는 데이터의 근거에서 계산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70명의 애널리스트가 똑같은 통계학적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해도 각자 다른 견해의 보고서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주식의 적정 가치는 자로 재듯이 정확히 잴수 없다고 본 것이다. 7. 싸게 사라. 케인스는 자산 가치와 수익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고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저퍼 주식과 저 pbr 주식을 선호한 것이다. 퍼는 무엇인가 주가 수익률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순익, 즉 EPS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퍼가 10이라는 것은 주가가 순익의 이 10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가 싼 것이다. PBR은 무엇인가?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장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PBR이 이라면 이는 주가가 장부 가격의 2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는 싸다. 케인스는 싸게 산 주식은 언젠가 적정 가격을 찾게 된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올바른 일을 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인스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어떤 날에 시장 가격은 반드시 순리대로 재가치를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쯤 내가 케인스의 투자법이 워렌 버핏과 똑같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케인스의 투자법은 전문 투자자인 워렌 버핏에게 계승되어서 워렌 버핏을 세계 1위 거부로 만들어준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천재 경제학자의 주식투자법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게 케인스는 경제학자인데 정말 워렌버핏이 투자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여기 케인즈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요. 케인스는 주식투자로 오늘날 화폐가치로 따지면 약 3천만 달러, 즉 415억 정도를 번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 중에서 돈번 순위로 따지면 아마도 리카도와 1등을 놓고 다툴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취미처럼 했는데도 그 정도로 번 것이었다고 합니다. 케인스가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한 투자법은 산업별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이 예측을 바탕으로 남보다 한발 앞서서 투자하고 남보다 한발 빨리 빠져나오면 큰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는 투자법이었다. 즉, 우리가 하는 투자법과 비슷하죠.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매매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한 것이다. 케인스가 주식투자 초기 시절에 매매 타이밍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주식시장이 미인 선발대회나 의자 뺏기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인 선발 대회에서 1등 미인을 마치려면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보다 대중의 평균적인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자 뺏기 게임은 음악이 흐르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의자 주위를 빙빙 돌다가 음악이 멈추기 전에 의자에 재빨리 앉는 게임이다. 의자가 언제나 모자라기 때문에 탈락자가 생기게 되고 이때도 역시 다른 게임 참가자들이 마음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인스는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생각보다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대중보다 한 박자 빨리 움직이면 돈을 벌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는 대중의 투자 행동과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 했다. 현재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주식 시장은 사람들이 심리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케인스는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투자 자산이 4만 4천 파운드에서 8천 파운드로 다섯 토막 나는 대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케인스는 마침내 깨닫게 된다. 대중의 행동을 예측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고 빠져나온다는 타이밍 예측 투자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케인즈는 경기 예측에 따른 타이밍 투자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경기를 예측하고 주식을 살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그는 인간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한 것이다. 나는 이 점이 다른 주식 투자자와 정말 다른 케인스의 탁월한 점이라고 본다. 케인스는 왜 주가 변동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을까? 케인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본능적 충동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확률을 바탕으로 구한 평균 기대값에 따라서 투자하는 대신에 본능적 충동으로 투자하기에 미래의 대중이 어떻게 투자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도 경기 예측에 따른 타이밍 투자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예측하고 금리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케인즈도 처음에는 타이밍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그 기업이 가격이 싸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것으로 투자 방법을 바꾼 후에 큰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1.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즉 다수가 좋아하는 종목은 비싸기 때문에 대다수가 외면하는 주식을 사야 싸게 살수 있다. 2. 집중 투자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실제로 큰돈 번 투자 대가들이 중요시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잘 아는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 장기 투자하라. 이것도 부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단기적 악재에 의한 주가 변동은 무시하고 장래가 밝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 돈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4. 신용 투자하지 마라. 빚내서 투자하면 주가 변동을 견딜 수가 없고 마진콜을 당해서 시장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5.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성은 무시하라.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시세를 보면 공포에 휩싸이고 그래서 심리를 견디지 못해서 매도하기 쉽습니다. 6. 주식 가치 측정은 개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즉 어림짐작이라고 해도 맞히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싼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워렌버핏은 했습니다. 7. 싸게 사라. 저퍼, 저피비알 주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추세 추종자들은 오르는 주식을 사야 하지 떨어지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투자 대가들인 한결같이 훌륭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원칙을 요약해 봤고요. 꼭 투자할 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케인스와 버핏이 사용한 두 가지 투자 공식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때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첫째,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둘째,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차례 대가들은 어떻게 해답을 구하는지 알아보자. 1.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 X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X 종목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면 투자한다고 한다. 가령 x 종목이 오를 확률이 70%이고 내릴 확률이 30%라면 x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얼핏 보면 정답 같지만 정답이 아니다. 이것은 틀린 대답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케인스와 버핏은 기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다음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익 확률 곱하기 예상 이익 빼기 손실 확률 곱하기 예상 손실은 기대값. X 종목의 예상 이익이 10원이고 예상 손실은 40원이라고 했을 때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오를 확률 70% 곱하기 예상 이익 10원 빼기 내릴 확률 30% 곱하기 예상 손실액 40원은 마이너스 5원이 됩니다. 기대값은 손실 5원이다. 즉, 이런 경우엔 투자하면 안 된다. 즉, 오를 확률이 높지만 기대값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X 종목의 오를 확률 70%가 내릴 확률 30%보다 더 높다고 해도 투자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예상 이익과 예상 손실의 규모에 따라서 기대값이 손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인스와 버핏은 기대값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장한다. 오를 가능성이 내릴 가능성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X 종목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천장 근처에 도달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더 오를 확률은 높지만 예상 추가 상승폭이 작고 한편으로는 주가가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주가가 내린다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x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x 종목의 기대값이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투자할 때는 언제나 기대값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주식 투자해야 한다고 케인스는 말한다. 그러나 대중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본능적 충동에 사로잡혀 투자한다고 케인스는 지적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률을 생각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기대값을 계산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또 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으면 사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더 좋아져서 오를 확률이 크지만 만약 그 기업이 내린다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르는 폭은 제한이 있게 되고요. 이것도 주식 투자를 할때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는 기준.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두 번째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상황을 가정해보자. 즉, A 종목의 상승확률과 예상이익, 그리고 하락확률과 예상손실입니다. 상승확률은 70%, 하락확률은 30%, 예상이익은 100원, 예상손실은 마이너스 100원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의 기대값은 40원으로 A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해보자. A 종목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해야 적당할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30%로 낮지만 전 재산인 100원을 다 투자했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하여 100원의 손실을 입는다면 전 재산을 털리고 파산하게 된다. 주가 상승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쁘면 파산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투자해야 불행한 파산을 피하고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미국 벨 연구소에 근무한 천재 물리학자 존 켈리다. 존 켈리는 파산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수익 공선을 만들어 주는 투자 비중 공식을 만들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 켈리의 공식도 엄청나게 유명한 공식인데 적용하기가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F는 p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p 가로 닫고 나누기 r입니다. F는 투자 비중, p는 이길 확률, r은 손익비, 즉 예상 이익 나누기 예상 손실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p는 이길 확률인데 여기서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인 70%다. r은 손익비인데 여기서는 예상 이익 나누기 예상 손실, 즉100 나누기 100은 1이다. 그래서 여기는 70%로 했지만 계산할 때는 0.7 빼기 1 마이너스 0.7, 즉 0.3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1로 나누면 0.7 빼기 0.3이 돼서 40%즉 0.4가 됩니다. 즉 적절한 투자 비중은 40%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 비중을 40%로 하면 파산을 피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적절한 투자 비중을 알려주는 켈리 공식은 워렌 버핏도 사용했고 레그 메이슨에 재직하면서 55년 연속 시장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올렸던 빌 밀러도 사용했다고 한다. 주식 투자할 때 켈리 공식을 활용하면 투자 비중을 정할 때 도움이 된다. 제가 항상 이 켈리 공식을 보면 처음에는 누가 이런 어려운 계산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투자를 할때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이것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맞지는 않더라도 상승 확률과 하락할 확률과 기대값을 생각을 해보는 게 대충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매수 매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매매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 항상 매매할 때는 이런 것을 미리 생각을 해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은 3년간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하라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3 3년간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하라. 주가는 과잉 기복하기 때문에 3년간 투자 수익률이 낮은 주식군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주장한 경제학자가 있다. 그가 바로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셀러다. 리처드 셀러 교수는 인간이 때때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다. 리처드 셀러의 주가는 과잉 기복하는가라는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3년 단위로 주가 상승률이 낮은 종목과 높은 종목을 분류하고 이들이 다음 3년간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 앞서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주식군은 3년간 평균 19.6% 상승률을 보인 반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군은 약5% 하락했다는 걸 보여주었다. 연구 방법에는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후속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결과를 지지하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인간이 근시한 적이어서 최근 결과와 현상을 더 중시하고 반면에 장기적인 결과는 등한시한다는데 기인한다고 한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워렌 버핏의 며느리 메리 버핏이 데이비드 클라크와 함께 쓴 주식 투자 이렇게 알아에 소개된 버핏의 투자 비결도 세일러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 메리 버핏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볼때 주가가 아주 헐값에 거래된다고 판단될 때 매수하고 또 시장가치 이상으로 치솟으면 파는 것이 투자 비법이라고 한다. 주가가 가인 기복한다면 3년 이상을 내다보고 시장이 비관적일 때 매수하고 또 시장이 뜨거울 땐 매도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런 투자법을 실천에 옮기기는 정말 쉽지 않다. 또 이러한 투자법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대체로 그러하다는 말이 항상 맞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1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세일러가 논문에서 주장한 것은 개별 주식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패자군 즉 앞서 3년 수익률이 저조했던 주식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말한 것이다. 그렇기에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고 많이 내렸던 주식들은 앞으로 오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균 회기의 성향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는 즉, 여러 종목들을 함께 모아서 투자를 하면 이게 확률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한두 종목은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게 평균 회기의 속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저 퍼주와 저 PBR주에 투자하는 게 이것과 거의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식시장에서도 평균으로 회귀하는 힘이 적용하기 때문에 주가가 쌀때 사들이고 비쌀 때 파는 즉 평균으로 회기에 베팅하여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이 많고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같이 투자자들은 평균으로 회귀를 믿고 대중과 반대 방향으로 행동했을 때 돈을 벌었다. 그러나 대중과 반대로 한다고 해서 항상 돈을 벌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빨리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았기에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기대했던 평균과 다르게 엉뚱한 평균이 나타나면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하죠. 떨어졌다고 해서 샀는데 더 떨어져서 이 평균이 더 낮게 형성이 되면은 평균 내기가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싼 주식을 살 때는 저퍼주와 저 PBR 주를 사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논쟁이 있는 분산 투자해야 하나 집중 투자해야 하나에 대한 얘기인데요. 분산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시장 지수를 쫓아가는 ETF를 사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해야 한다.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지식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리스크는 줄어든다. 피터린치는 개인 투자자라면 다섯 종목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집중적으로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찰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중 투자에서 필수적인 지침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투자라야 주가 변동성을 극복하고 높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큰 부자가 된 분들은 집중 투자와 장기 투자를 통해서 번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주식 투자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내용도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 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그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손실의 피성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수 있다. 투자를 두려워하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저축하고 또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루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전한 저축에만 매달리고 있다. 저축에만 매달려서는 부자가 될수 없다. 물론 예외가 있다. 고소득의 전문직이나 연예인의 경우다. 평범한 월급쟁이는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나는 젊은 시절 워낙 가진 게 없었기에 투자에 두려움이 없었다. 다 잃어도 처음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종종 말했다. 나야 뭐 원래 개털인데 잃어봐야 개털이지. 그러려니 하면 되지 뭐. 그러나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머리 회전 속도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복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용기를 내서 투자해야 한다. 부자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흑수저인데도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 흉내 내기에 빠져서 일찌감치 좋은 차에 맛집 순례에해외여행에 연로족으로 살다간 늙은 뒤 후회하게 될 확률이 100%다.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가난을 탓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 않을까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용기내고 부딪히고 노력해야 한다.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은 높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되어도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간은 수익 발생 확률에다 수익을 곱한 기대값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합리성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대니얼 카너먼은 말한다. 부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너무나 좋은 글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운스톤 님, 우성 님이 지은 부의 인문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2, 3년 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고요. 그때도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쉽게 쓰여져 있고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잣돈 500만원을 50억으로 만든 재테크 고수 브라운스톤 우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머리가 좋지 못해도 돈을 벌수 있고 월급쟁이 생활만으로도 노력한다면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돈복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식이나 운 같은 외부 요인으로 돌린다. 내가 보기에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본능, 심리 그리고 인식 결함 때문이다. 내친구 들중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친구도 많았다. 하지만 내가 더 부자가 된 이유는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한다. 용기 내어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운스톤 우석이 지은 부의 본능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홉 가지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두 번째 읽는 책인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왜 진작에 다시 읽지 않았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1.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2.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수 없다. 3. 고수의 투자법. 4. 재테크를 망치는 이유. 5. 돈 벌려면 독점적 대상에 투자하라. 6.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하라. 7. 부자가 되려면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나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규율이나 단체 행동을 남달리 싫어했다. 특별히 힘든 직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침마다 출근하기가 싫었다. 특히 회식, 워크숍, 조회, 회의는 정말이지 싫었다.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내둘린다는 게 너무 너무 싫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 못해 출근해야 했다. 생활비를 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노후에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터로 나갔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러다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생일만 하다가 이랬지든 늙은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 자유롭게 해줄 것 같았다. 넘치도록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재테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 덕분인지 나랑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직장생활을 한 친구에 비해서 난 부자가 되었다. 친구들 중에는 나보다 더 많이 절약하고 저축하는 친구도 많았다. 그러나 내가 더 부자가 되었다. 내가 더 부자가 될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할까 늘 생각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했다. 사실 나도 투자가 겁이 났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직장 선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자유롭기 위해서 투자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번 돈은 없다. 돈은 위험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다 벌었다. 은행이란 아파트 청약 예금을 들고 투자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자금을 빌리는 곳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만약에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수 없다. 고생과 불편을 마다 않고 마련한 종잣돈으로 투자했지만 에쓴 보람도 없이 초기 투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자동차 안 사고 투자한 돈, 혼수와 전세금을 줄여서 마련한 투자금도 처음엔 모두 수업료로 날렸다. 처음부터 돈을 벌순 없었다. 배움이 먼저였다. 나의 실패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 1. K타이어에 신용 투자를 했다가 깡통 계좌가 되어 7천만 원을 날렸다. 2. 이후로도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었다. 아내가 말리는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나중에 손해보고 팔았고, 김포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손해보고 파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최악은 벤처와 비상장 주식 투자로 투자원금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실패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름대로 면역력이 키워졌다. 그렇지만 한참 추락하던 때한 종목으로 12억 원을 날렸을 땐 몸무게가 6kg이나 줄고 몸이 아팠다. 소화 불량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했다. 몇 달간 죽는 줄 알고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다. 다행히 나중에 오진으로 밝혀졌다. 투자에서 일어날 만한 실패는 대충 다 경험해 본것 같다. 아마도 나만큼 각종 실패를 두루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 봐야 하는 우둔한 내성격 때문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해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다. 부자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되뇌었고 결코 절망하진 않았다.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부자 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다. 정말로 부자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 당신이 현재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겨라. 누구나 실패가 먼저고 성공은 나중이다. 실패를 했다면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짝 더 나가선 셈이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다. 3.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 투자법의 차이 내가 거듭되는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은 아마추어의 투자법과 고수의 투자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그러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도 어디 단번에 성공하는 투자 비법 좀 없나 하며 손쉬운 성공 공식이나 비법을 찾았다. 5분이면 요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성공 패키지들을 찾았다. 다행히 서점에 그런 종류의 책이 넘쳐났다. 따라 해보았다. 그리고 박살났다. 그것도 여러 번 박살났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아마추어인 나의 투자 방법과 달리 고수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워런 버핏은 100개의 주식 종목 중에서 10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신은 처음부터 제일 우수한 종목을 뽑아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신에 가장 나쁜 종목을 먼저 제외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국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험 많고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도 투자 성공법보다는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충고한다. 부동산 고수는 투자 성공 요령을 알려주는 책보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왜 실패하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 하나?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려 있다. 아군이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한다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나 허점이 있거나 또는 행운이 도와주어야 한다. 결국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내가 컨트롤 할수 있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포인트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간편한 성공 패키지를 멀리 하고 대신에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렌버핏의 투자 규칙을 보자. 1조는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 2조는 1조를 잊지 마라. 이다. 바둑에도 내가 먼저 살고 난 후에 적을 죽여라. 라는 격언이 있다. 마찬가지로 재테크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하지 않는 법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공 비법보다는 실패와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 정말로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남들이 실패해서 교훈을 배워라.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켜라. 이것이 성공 투자의 비법이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 제발 여러분은 수업료 내지 말고 이 비법을 깨닫기 바란다. 4. 재테크를 망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 때문이다. 나는 재테크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련 책들을 읽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재테크 책을 읽고 잤다. 그중 몇 권을 소개하면 주식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의 대가인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필립 피셔, 존 템플턴, 피터 린치가 좋아서 읽고 또 읽었다. 재테크 책과 관련해서 나는 국내에서 나온 책은 거의 다 읽었고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원서까지 구해서 읽었다. 재테크 지식으로만 따지자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전은 달랐다. 재테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었다. 만약에 재테크 지식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박사나 교수들이 제일 먼저 부자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 실전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능력이다. 재테크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선 재테크 지식이 중요하고 재테크 지식은 박사나 교수 정도 되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잡하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아는 K 씨는 남들 다 아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 큰 돈을 벌었고 또 재테크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은 L 씨는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피터 린치는 전문가보다 아마추어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를 바보 헛똑똑이라고 조롱했고, IQ가 상위 3%에 들어가는 똑똑이는 오히려 투자자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자는 IQ 150이 IQ 120을 물릴 치는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듯 머리와 지식만으론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재테크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뻔히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행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라는 철학자 휴무의 말에 나는 100번, 1000번이라도 동의하고 또 찬성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재테크를 망친다. 재테크를 망치게 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이다.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쌀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서 산다. 또 머리로는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을 참아대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 암탉을 잡아먹고 만다.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한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재테크도 머리로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당신이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다면 재테크 지식과 실행 능력 둘 다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나의 경험으론, 재테크에서 지식을 갖추기보다 실행 능력을 높이는 게더 힘들었다. 왜냐하면 재테크 지식이란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실행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감정, 그리고 인식 체계 결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다. 누군가 재테크 성공 공식을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재테크 성공은 지식, 더하기 실행이라고.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테크 지식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 둘다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재테크를 시작해야 되고요. 또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즉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법을 익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행을 해야 돈을 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화면에 하단에 있는 태그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땅도 주식도 독점적 대상의 투자라를 하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윈도우 운영체계를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다. U.S. 스트리카나기는 철강 산업을, 스탠더드 오일의 록펠러는 석유 시장을, J.P. 모건은 금융시장을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다. 부자로 가는 길의 끝에는 독점이 있다. 아담 스미스도 독점이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했다. 왜 독점이 부자로 가는 길인가? 자본주의 시장은 서로 경쟁한다. 경쟁 때문에 수익률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모두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부자가 되려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수익률을 갉아먹는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 이것이야말로 부자 되는 최상의 조건이다. 신기술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하는 것도 결국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안 자본가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오늘날 자본가들은 합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마다 기술개발, 특허권, 브랜드 파워, 명성을 얻으려 경쟁한다. 이처럼 독점은 부자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부동산의 종목별 투자 수익률 순위도 공급을 제한하는 독점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땅,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순위다. 이 중에서 나는 내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권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집은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돈을 벌면 맨 처음 가져야 하는 게 자기 집이기 때문이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돈을 번 사람은 결국엔 더 좋은 자기 집을 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파트는 항상 수요가 있고 황금성이 좋다. 독점적 지위 때문에 수익률도 좋은 편이다. 주식은 어떤 것을 사야 돈을 버는가? 일단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왜 그런가? 모든 기업은 망하기 때문이다. 단지 수명이 다를 뿐 모든 기업은 언젠가 망한다. 포춘지 발표 세계 500대 기업도 15년이 지나면 그중 30%가 망한다. 사정이 그런데 한국 코스닥에 등록된 신생 기업의 운명이야. 말해서 뭐 하겠는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고 상을 받은 기업들도 대부분 소멸하고 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기업들은 왜 망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자 때문이다. 경쟁으로 이익이 줄고 마침내 망한다. 경쟁자가 없거나 제한되는 기업은 이익도 많고 생존 가능성도 높다.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이익도 많이 내고 그 결과 생존 능력도 뛰어나다. 지난 10년 동안 대박 주식은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화재, 롯데칠성, 태평양, 농심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독점적 지위의 기업이다. 시장 독점, 기술력 독점을 가져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들이다. 이 책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나는 IMF 사태 이후 경쟁사인 혜태가 망해서 갑자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롯데칠성과 내국인 독점 카지노 주식인 강원랜드 투자에서 이익을 보았다. 또 과점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삼성화재, 제일기획, 태평양 같은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들 주식은 독점 내지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내고 꾸준히 가격이 올라간 종목이었다. 나는 독점적 지위를 갖춘 종목에 투자했을 때 마음도 편했고 이익도 얻었다. 6. 적을 먼저 알고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하라.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안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에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른다면 100점 100표라고 했다. 재테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 투자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며 상대방이 있는 게임, 아니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창기에 나는 적도 모르고 나도 몰랐다. 그러니 투자가 잘될 턱이 없었다. 터지고 깨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 주식 시장에서 적은 누구인가? 나는 투자 초기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나이 적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대주주, 애널리스트, 신문 등의 언론, 작전 세력, 내부자가 바로 나이 적이란 사실을 몰랐다.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적들을 동지로 착각하는 순진함을 버리게 되었다. 적이 강할 때는 싸우지 않는 게 최고다. 주식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적들은 개인투자자보다 몇 배나 강하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투자로 돈 벌기가 어렵다. 나보다 강한 적들에 맞서서 대응하는 전략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주식투자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식을 단기에 사고파는 매매를 하는 대신에 주식을 사서 그냥 보유하는 장기투자가 싸우지 않는 방법이다. 나는 독점이나 과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 중 대주주가 신뢰하고 믿을만 하다면 그와 동업자가 되는 장기 투자 방식을 택했다. 주식 시장에서 나는 싸웠을 때, 즉 단기 매매보다 싸우지 않았을 때, 장기 투자할 때더 많은 돈을 벌었다. 나는 주가를 평가하는 기준인 저퍼주와 저PBR주, 그리고 ROE가 높은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언제나 경쟁이 없거나 제한된 곳이 내가 좋아하는 투자처였다.재테크의 성공법도 마찬가지다.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한다.적들이 나보다 강하면 싸우지 말고 나에게 승산이 있을 때 싸워야 한다.이것이 재테크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이다.7.부자가 되려면 내 안의 부자를 깨워야 한다.내가 지난 세월 수업료를 내면서 깨달은 것중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가장 강한 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다.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얼굴에 분칠할 생각은 없지만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우선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과시하려는 본능을 억제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 편한 것을 찾는 쾌락 본능을 억제했다. 편하고 좋은 새 아파트를 놔두고 일부러 좁고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부자는 되고 싶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한다. 누구나 천국은 가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은 것과 같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안주하고 싶은 본능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무엇보다 손실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초반의 많은 실패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할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포감을 어느 정도 이겨냈기 때문이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다.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말라.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맞다. 내가 깨달은 부자 되는 비결은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부자가 되려면 내 안의 부자를 일깨워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파트 1인데요. 브라운스톤 님의 실전 투자 기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본능의 오류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 중에서 투자에 직접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본능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리 짓는 본능의 오류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 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서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월 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터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고 중고한다. 오히려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폭락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안다. 지난번 폭락 때 주식을 사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한 번만 더 폭락해봐라. 그땐 꼭 사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한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무리지어서 탈출하려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엔 정말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아. 이번 위기는 예전의 위기와는 달라. 이번엔 정말 심각해. 나도 파는 게 좋을 것 같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이다. 왜 그러냐고?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닥치면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리와 반대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오류는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입니다. 모든 사기에는 단기간에 돈을 벌어주겠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다 투자하면 대박이 된다는 말만 덧붙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속고 만다. 이런 사기가 가능한 것은 모두 짧은 시간에 일확 천금 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시안적인 본능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장기 교육에 투자하지 못하고 적금 대신에 로또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대신에 당장 신용카드로 내일의 풍요를 당겼으며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를 좋아한다. 그리곤 영락없이 재테크에 실패하고 만다. 단기 투자자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주식 시장은 마이너스 썸게임이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자들이 전투에서 이기고 이익을 챙기려면 먼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전투의 최대 수혜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거대한 증권 시스템이다. 강하고 뛰어난 투자자들이 모두 쓰러지는 건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눈치 못채게 조금씩 피를 빨지만 결국엔 모든 피를 다 빨아먹고 마는 거머리 같은 증권 시스템 때문이다. 케인즈와 워렌 버핏은 단기 투자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주식투자로 성공한 두 명의 천재 케인즈와 워렌 버핏은 일반인들의 주식투자 실패 원인은 단기투자 때문이며, 단기투자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 모두 철저히 장기투자로 큰돈을 벌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그래서 내가 돈을 번다. 나는 주식을 매입하고 난뒤 1년이나 2년 안에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그리 문제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그리고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다. 그래서 인간은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 투자를 한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한다. 여러 해가 걸리겠지만 확실한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확실히 실수였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된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의 말을 경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동안 당신이 주식에서 줄곧 실패한 건 근시한적 본능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 체계의 오류입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타고난 이 불완전한 인식 체계 때문에 우리는 종종 행운만 바라보게 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며. 과도한 확신으로 올인 투자를 하며 미래를 알수 있다고 착각하여 투자에서 허방다리를 집게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세 가지 착각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진짜 인양 믿는다. 그런 생각은 두뇌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두뇌의 인식체계 결함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행운 편향 인식. 2.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3. 돈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그세 가지다. 우리는 이세 가지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 차례로 살펴보자. 1. 행운 편향 인식 인간은 자신이 행운을 맞이할 가능성은 과대 평가하는 반면 불행을 겪게 될 가능성은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운 편향 인식은 두뇌의 선택적 지각 때문이기도 하다. 선택적 지각이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회피하는. 우리 두뇌의 인식 특성을 말한다. 우리 두뇌가 불행은 외면하고 행운만 쳐다보는 편향성을 가졌기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한다. 그래서 카지노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도박을 선택한다. 또 자기가 고른 주식이 대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로또를 사고 막권을 산다. 재테크에 있어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수는 행운 편향 인식 때문에 행운만 기대하지만 고수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한다. 세상에 확실히 안전한 투자는 하나도 없다. 지진과 태풍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듯이 투자 대상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고 대응은 인간의 영역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분산 투자하라. 그래야 슬퍼할 일이 적게 생긴다. 두 번째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론 향후 장세를 예측할 수 없다. 향후 장세 전망을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실만 제대로 깨우치면 당신은 고수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한 말이다. 나는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거시경제나 산업 전망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절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꺼림칙하더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워렌버핏의 충고다. 유럽의 경험 많은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다. 주가의 움직임을 물리학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가 아니면 사기꾼이다. 그렇다. 미래는 알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내일, 다음 달, 내년의 주가, 환율, 금리, 부동산 가격을 알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런 착각 때문에 재테크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다. 왜 인간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하게 될까? 두뇌의 치명적인 인식체계 결함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하는 인식체계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는 차트 분석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의 주가를 과도하게 확신해서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스승님, 무엇이 아는 것입니까? 공자의 대답은 과히 탁월하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겠다는 점쟁이 예언가 경제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 워렌 버핏의 충고다. 차트 분석이든지 경제 전망이든지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라는 게 주식 투자의 대가가 주는 충고다. 주식 투자는 바다를 항해해서 보물섬에 도착하는 게임이다. 게임에서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대다수 사람들은 언제 동남풍이 불지, 언제 폭풍우가 올지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다. 그러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난파당하지 않을 튼튼하고 빠른 배를 선택하려고 배에 집중할 것이다. 주식투자에서 이기는 방법은 향후 장세 전망이 아니라 기업 분석에 달려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타이밍 예측보다는 입지 분석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돈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해석입니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서 가난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부자 되긴 틀렸어.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열등감이 바로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고졸 대통령도 있고 국졸 대기업 총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결코 천재가 아니다. 또 카네기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으로 들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게 오히려 많이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경우가 많다. 주문을 영어로 스펠이라고 한다. 말이 곧 주문이란 뜻이다. 말에는 자기 암시와 자기 애연의 힘이 있다. 우리가 신에게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면 신이 듣든 안 듣든 이미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잠재의식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말버릇이 중요한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부자에서 멀어져감을 명심해야 한다. 부자되는 주물을 외워라.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돈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인식을 갖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돈에 대해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어라.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부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부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자, 이렇게 브라운스톤님이 지은 부의 본능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홉 가지 본능의 오류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본능의 오류를 깨우는 여덟 가지 도구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여간 이책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부자가 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부의 인문학 우성님이 지으신 초보자를 위한 투자의 정석입니다. 부제는 우석이 알려주는 실패하지 않는 주식투자법입니다. 부의 인문학으로 우성님이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예전에 주식 투자에 관련 책을 쓰셨는데 그게 절판돼서 되게 읽고 싶었는데 요번에 주식 투자에 관련 책을 내주셔가지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주문해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저자의 양력을 살펴보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던 그는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미스트 등의 칼럼을 쓰며 다수의 팬을 확보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서. 부의 인문학, 부의 본능 등이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타디 인기 농객으로 올리는 글마다 최다 조회수를 경신하며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꿈꿔오던 그는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의 가치를 만끽하며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장 주식 정보로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법 2장 투자 종목을 찾는 법 제3장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법 제4장 초보자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제5장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본능을 극복하라 제6장 당신은 투자자인가 매매자인가 제목만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1장에서 퍼, PBR, ROE 등 주식 투자를 할때꼭 알아야 되는 지표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쉽게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써 놓으셨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떻게 하면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3장에서는 파생 상품으로 포지션을 파악하는 법까지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부의 인문학이나 부의 본능에서 다루든 그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원초적인 본능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 6장에서는 투자자인지 매매자인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투자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4장 초보자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과 제 6장에서 당신의 투자 정체성을 확인하라랑 에필로그, 조용히 확실하게 이기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주식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4장, 초보자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도 이긴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적인 투자 공식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로 투자 공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나 유튜브에 매달린다. 사실 나는 그런 접근 방법에 회의적이다. 투자 공식이나 단순 기법은 알려지는 순간 남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식이나 기법은 공개되는 순간 그 마법은 사라져 버린다. 즉, 진입장벽이 있는 투자법이라야 계속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할수 있어야 한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식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종목 발굴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종목을 발굴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다. 주가는 오히려 산 가격보다 하락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주가가 비정형적으로 출렁거리면서 상승하기에 같은 종목이라도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2020년 3월 이후로 주식이 많이 올랐다. 코스닥은 바닥에서 거의 100% 올랐다. 다들 이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익을 많이 낼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장세가 좋은 시기에도 단타로 손해를 본 사람이 되게 많다. 주식 시장에서 3개월, 6개월도 그리 긴 투자 기간이 아니다. 3개월, 6개월이란 기간은 주식의 높은 변동성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에 현혹된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탐욕과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자주 사고 또 금방 팔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목 발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좋은 종목을 발굴해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주식 투자에서는 사람의 심리가 제일 큰 장애물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 슈퍼 개미는 이렇게 말한다. 종목 발굴은 다들 잘한다. 제일 어려운 것이 공포심과 탐욕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실 심리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종목 발굴을 하지 않아도 매년 한두 번 있는 폭락장 때 우량주식에 투자해서 20에서 30%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 않다. 나는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투자법만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본능을 극복하라고 끝없이 반복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시간이나 경기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투자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는 본능에 사로잡히면 절대 이길 수 없다. 본능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싶다면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하라. 공포를 사고 탐욕을 버려라.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때 베스트 7. 모두가 절망에 빠져서 주식을 팔때 매입하고, 남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들일 때 파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해 준다. 주식은 언제 사면 좋을까? 적기는 다음 일곱 가지다. 1.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다팔 때. 주식 매수에 가장 적기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다팔 때다. 2020년 3월이었다. 그때 나는 주식을 사라는 글을 올렸지만 내 글을 읽고 매수에 동참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포 때 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 어렵다. 본능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기는 인간은 많지 않다. 이 정부가 돈을 풀때 주가는 돈 플러스 심리. 이 절대 공식을 기억하라. 실적이 나빠도 경기가 안 좋아도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주식을 사야 한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대중은 뭐라 했는가?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곧 주가가 급락할 거야. 투기야. 버블이야. 겁이 나서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는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주식은 언제 많이 살까? 돈이 들어오면 주식 수요는 늘게 된다. 그러니 정부가 금융을 완화해 금리를 낮추면 주식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다. 실적이 좋으면 그때 주식을 사겠다고 그때는 오히려 팔 시점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상반기 내내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글을 올렸던 것이다. 주식 시장은 돈을 풀면 시차를 두고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주가가 오른다. 3. 해당 기업의 악재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첫 번째와 다른 상황이다. 첫 번째는 주식 시장 전체가 붕괴돼서 모든 종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특정 기업의 악재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매수하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악재의 성격을 잘 구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오래 갈 기업으로서 이번 악재가 기업의 본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4.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그게 돈을 번 것이다. 남들도 다 아는 정보라면 그걸로 돈 벌기는 어렵다. 일반인은 남들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답은 정해져 있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뉴스라도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워렌 버핏은 독서 기계로 알려져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세상을 읽고 뉴스를 해석하는 안목이 생긴다. 5.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로 설비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을 내지 못할 때다. 돈만 들어가고 또 생산량을 늘려도 그것이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대규모 양산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때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보다는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게 좋다. 생산의 성공에 매출이 늘어서 이익이 커지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 그때 주식을 팔면 된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할수 있는 필립피션은 특히 그 시기에 매수하는 걸 좋아했다. 6. 산업사이클 흐름을 탈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고속도로를 까는 것이 중추적 역할인데 5G 통신이 바로 그것이다. 5G 통신혁명은 메가 트렌드다. 이 메가 트렌드의 초입에 올라타는 게 좋다. 난 5G 통신 장비주를 초기에 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낼수 있었다. 퍼, PBR, ROE 같은 수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향후 성장성과 산업 사이클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실적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팔고 나와야 할 시점이다. 7. 기술적 분석으로 상생 종목을 포착했을 때. 주식투자의 고수들은 기술적으로 상승 종목을 찾아내는 저마다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강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을 포착해 매입한다. 그 회사에 관련된 정보와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서 따라 매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주식투자로 큰돈을 번 무용수 니콜라스 다비스 스타일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벌고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하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나는 그 종목을 매수한다. 평소와 달리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면에는 그 주식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매수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걸 잡아내는 데는 막노동식 노력과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주식 매도해야 할때 베스트 6. 주식을 살 때는 적정 주가보다 싸다고 판단되면 사서 기다리면 그만이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고점에서 팔아야 하는데 어디가 고점인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고점은 지나야 그때가 고점이란 게 확인된다. 주식 매도는 예술이다. 고수들에게도 매도는 항상 어렵다. 주식을 파는 건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1. 처음 생각한 적정 주가 수준이면 분할 매도한다. 처음 생각했던 적정 증가 수준이면 3분의 1 정도를 먼저 판다. 그러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보유분을 언제 더 팔지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한다. 이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대 음봉 발생하면 매도한다.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 매도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고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의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할 때 나타나는 차트 모습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캔들에 비해 몸통 길이가 3배에서 4배 이상 긴 캔들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걸 장대 음봉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3. 세 번째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면 매도한다. 주가가 세 번째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면 매도한다. 이 방법도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주가가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세 번째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그 가격대에 매물이 쌓이며 저항이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4. 기대하던 뉴스가 나오면 매도한다. 어떤 호재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에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주의 경우에 게임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막상 게임이 출시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 테마주는 대장주가 꺾이면 매도한다. 테마주는 대장주가 꺾이면 여타 테마주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장주가 아닌 쫄병 테마주를 가지고 있다면 대장주가 꺾일 때 같이 매도하는 편이 안전하다. 6. 전체 장에 대한 판단이 서면 매도한다. 개별 주식을 팔기 전에 전체 장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대세 상승 국면인지, 박스 횡보 국면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 국면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매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세 상승 국면이라고 판단되면 적정 주가를 넘었다고 해도 섣불리 팔지 말고 보유하고 있다가 천천히 매도하는 게 좋다. 박스 국면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짧게 끊어서 매도하는 게 좋다. 대세 하락 국면에서는 반등을 이용하여 매도하는 게 좋다. 여기서 요 매도 방법은 약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성님이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를 병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어떤 주식이 장기간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매도하는 타이밍을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첫째는 매수 시의 이유가 사라져가지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명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변해서 산업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수한 기업의 장기적 전망이 어두워졌을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산 종목보다 더 사고 싶은,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났을 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일부 팔아서 그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고려해서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수들이 배팅 전략 따라하기. 비결은 배팅 금액 조절에 있다. 평소에는 소규모로 균등하게 배팅하다가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즉 확률적으로 승산이 높을 때 금액을 늘려 배팅함으로써 돈을 따는 것이다. 비대칭 비균등 배팅 전략이 그 비결이다. 짐 로저스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진다는 확신이 들면 크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소로스로부터 배웠다고 고백했다. 배팅을 잘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한다. 젊을 시절에는 크게 배팅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것도 쉽지 않다. 나이 들면 돈 벌기도 어려워진다. 30대가 머리가 잘 돌고 체력도 뒷받침되어 배팅하기가 가장 좋은 때다. 그러니 젊은 시절에 용기 내어 배팅해야 한다. 투자 고수는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얻고 잃을 때는 적게 잃는다. 얻을 때 크게 얻고 잃을 때 적게 잃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올라서 이익이 났다고 바로 팔아치우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또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내버려두지 않고 손절매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피터 린치의 표현에 따르면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매매 패턴을 보면 주가가 조금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 손해보면 손절하지 못해서 손실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매매 패턴은 인간의 본능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분명한 것은 본능대로 투자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본능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베팅 전략을 기억한다면 투자가 한결 즐거워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베팅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 전체 장세와 상관없이 특정 종목만 내리는 경우 반대로 손실을 보거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때는 물을 타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켈리 베팅 전략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상당히 여러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쉽게 소개를 하고 계셔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a 종목에 투자할 때 상승 확률과 예상 이익 하락 확률과 예상 손실 즉 주가 상승 확률이 70%고 주가 하락 확률이 30%일 때 상승시 예상 이익 100원 그래서 기대값은 100원에 70% 70원,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예상이익 마이너스 100원, 기대값 30%니까 마이너스 30원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의 합계는 4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해야 파산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이 의문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존 켈리다. 존 켈리는 파산하지 않고 최적의 수익 곡선을 만들어주는 투자 비중을 정하는 공식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켈리 공식은 F는 P-1-P -P, 가로 닫고 마이너스 R입니다. 즉 P는 승리 확률로 여기서는 주가 상승 확률인 70%고요. R은 손익비로 여기서는 예상 이익 나누기 예상 손실 100 나누기 100은 1입니다. 그래서 F 즉 F는 투자 비중인데요. 70% 빼기 가로 열고 1-70% 가로 닫고, 그러니까 100 나누기 1 0 0해서 1이죠. 그래서 이게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 비중이 40%를 투자하는 게 망하지 않는 적절 비중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투자 비중은 40%다. 투자 비중을 40%로 하면 파산을 피하며 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적절한 투자 비중을 알려주는 켈리 공식은 워렌 버핏도 사용했고,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레그 메이슨에서 15년 연속 시장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올렸던 가치 투자자 빌 밀러도 사용했다고 한다. 주식 투자에 켈리 공식을 활용하면 투자 비중을 정할 때 도움이 된다. 여기서 확률은 주관적이므로 똑같은 투자자라고 해도 사람마다 베팅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되게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스스로 성공할 만한 개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인내심 더하기, 독립심 더하기 촉. 1.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본다. 주식은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주식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기다리는 걸 잘하면 된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가가 크게 폭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으로 아무도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거래량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을 때 주워담아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는 것 이것 하나만 잘해도 주식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식을 사버린다. 그러니 주가가 급락하여 싸게 살수 있는 좋은 타이밍에는 오히려 살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국 주식 시장이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돈이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곳이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도 잘안 되더라고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내 딸은 주식 투자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딸에게 내가 권하는 투자 방법은 평소엔 예금으로 하다가 주가가 폭락하고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와 시장이 피로 흥건할 때 주식을 사서 다시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면 팔고 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따른 우량주와 인덱스 펀드에 투자에 1년이 조금 지나서 약 50%의 수익을 거두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이양 때보다는 외로운 늑대가 돈 벌기 쉽다. 스스로 투자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투자자가 돈 버는데 유리하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놀란 사실은 의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대신에 남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한다는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유행을 따르기보다 외로운 늑대처럼 독립적으로 투자 종목을 골라 투자했다는 것이다. 나는 남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종목은 오히려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3. 과학자보다는 예술가가 돈 벌기 쉽다. 주식 시장에서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도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투자자가 유리하다.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로 투자해야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확실한 정보는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내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익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주가가 천장을 치고 꼬꾸라질 가능성이 많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한 정보라도 옳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그건 감이나 촉이다.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묘한 시장 심리를 읽고 여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촉이나 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과 촉은 무엇을 말하는가? 흥가리 유대인 출신으로 주식의 신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손끝에 미세한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내네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수많은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자신만의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판단이 바로 감이고 촉이라고 할수 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다. 제가 최근에 스위스 부자들이 알려주는 돈의 원리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의 의지에도 좋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직관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감과 촉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방대한 지식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조합에 대해서 직관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 낮은 금리와 많은 유동성으로 투자가 주식으로 몰리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도 현실이다. 본인을 위해서다. 1.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은 주식보다는 다른 투자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심약한 사람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털리게 되어 있다. 겁먹은 돈으로는 이길 수 없다. 2. 남의 말만 믿고 주식 투자하려는 사람도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투자 판단의 근거는 타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 3. 남 탓하는 사람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4. 재무제표와 투자지표를 모르는 사람에겐 주식투자를 권하고 싶지 않다. 보통 주식투자를 잘하려면 투자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가가 싸면 어느 경우든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같은 크기의 피자 한 판을 8조각이 아닌 16조각으로 나눠서 낮은 단가에 팔면 피자가 싸다고 좋아할 것이고 32조각으로 나눠주면 더욱더 좋아할 사람이다. 퍼, PBR, ROE, EPS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호구가 되기 쉽다. 언제나 무지하고 탐욕스러우면 파산하기 쉽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고로 주식 투자는 하지 않아야 한다. 계속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유행으로 한두 번은 이익을 내겠지만 계속하면 결국 다 털리게 되어 있다. 왜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가? 주식 투자로 부적합한 사람도 손쉽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고 또 숙률이 좋은 주식 투자법이 있다. 바로 인덱스 펀드다. 주식에는 무지해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약 70%의 펀드 매니저를 능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직접 투자해서 돈을 다 날리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는 게더 유리하다. 워렌 버핏은 가족들에게 자신 사후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전체 통계를 보면 인덱스 펀드가 약70% 이상의 펀드 매니저를 이겼다. 주식 투자자의 90%는 돈을 벌지 못한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10%가 채안 된다. 10명 중에 9명은 손실로 끝난다. 내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주식을 잘하는 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보잘 것 없고 하찮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불량품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확률에 기반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느낌이나 기분, 충동에 따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하기 쉽다. 그래서 많은 실패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자신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기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만 하면 되는 인덱스 투자법 해가지고, 코덱스 200이나, 그 다음에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장기로 묵혀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적립식으로 자동 이체를 해두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는 개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게하면 된다고 하고요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해도 좋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목돈으로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딸은 작년 폭락장에서 인덱스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나는 폭락했을 때 목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인덱스 펀드의 경우 최소 10년은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10년이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낮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직접 투자를 한 90%의 주식투자자들이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얻었을 테니 말이다. 10년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통계적으로 상위 10%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로 보려는 제 4장은 리뷰를 마쳤고요. 이제 5장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본능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제가 읽어 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라. 자신이 투자자인지 매매자, 투기자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당신은 투자자인가 매매자인가. 투자자는 워렌버핏처럼 투자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이 주식을 샀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 지분을 샀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다고 생각해서 기업의 장기성장에 관심을 갖는다. 투자자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일부 지분을 가진 자산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주식을 장기로 보유한다. 케인즈와 워렌버핏은 투자자로 큰 돈을 벌었다. 그들은 중단기적으로 변덕스러운 시장 심리에 따른 주가 흐름을 전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대신 인간의 힘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춰 장기 투자에 성공했다. 매매자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가는 중단기적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오히려 심리와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매매자는 기업이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 3년 후에 두배 오를 것 같아도 다음 달 다음 분기에 하락할 것 같으면 팔고서 더 낮은 가격에 사면 된다고 생각한다. 매매자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변화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 중단기적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와 단기 수요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묻는다. 당신은 투자자인가 매매자인가? 아마도 10중 팔구는 매매자일 것이다. 기업 가치 변화가 일어나기에 짧은 기간인 3개월 안에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은 모두 매매자다. 시장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90% 이상이 매매자일 것이다. 투자자와 매매자는 투자법이 다르다. 투자자라면 기업이 사업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고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고 또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체크하며 투자 종목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듯이 그 기업에 3년 이상 10년간 투자한다 기업 가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계속 보유하고 더 좋은 기업을 발견한 경우에만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한다. 이런 방식의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다 해도 경제 위기나 급락장이 오면 팔고 도망가 버리는 게 대다수 투자자다.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성격의 투자자는 드물다. 또 빨리 부자가 되려는 인간의 본능과도 맞지 않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매매자는 주가의 장단기 흐름에 따라 사고파는 사람이다. 주가의 중단기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별 종목의 인기와 시장 분위기다. 어떤 테마주가 장세를 주도할지 예측하고 그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매매자의 행동이다. 개별 종목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기와 추세를 체크하며 대응해야 한다. 또, 뉴스가 주가 변동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호재 뉴스가 주가를 얼마나 상승시킬 수 있는지, 악재 뉴스는 얼마나 하락시킬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투자자와 매매자는 매수 종목 선정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투자자는 우량주에 하나여 투자한다.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고 부채 비율이 낮으며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배당하는 경영자의 능력이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 매매자의 경우 적자 기업이나 부실 기업에도 투자한다. 중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인기 종목이라면 부실 기업도 상관하지 않는다. 기업의 실적은 3개월마다 발표되지만 주가는 3개월 동안에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인기에 따라서 급등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량 종목으로 국한하여 매매하지 않는다. 매매 이유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대다수 매매자보다 투자자가 더 수익성이 좋았다는 통계가 많다. 매매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통계는 거의 정설이다. 물론 애외적으로 큰 돈을 버는 고수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수가 소수이기에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투자와 매매 중 당신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번 슈퍼개미들은 투자와 매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좌를 두 개로 운영한다. 장기투자용 계좌와 단기매매용 계좌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매매 욕구가 있다. 빨리 사고 또 빨리 팔고 싶은 욕구가 있다. 단기매매용 계좌를 운영하면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단기매매 욕구가 충족되면 장기투자용 계좌에 손을 대지 않고 오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여기를 제가 왜 읽어 드렸냐면 제가 외국의 위대한 투자자들이 쓴 책들을 소개를 시켜주면 다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댓글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선 돈을 벌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매매자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특성상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가 이 책에서도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매매자인지 아니면 투자자인지를 판단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매매자였는데 매매자로는 돈을 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가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투자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투자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한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조용히 확실하게 이기는 주식투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전략가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혁혁한 공이 없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의 전투는 비범한 승리가 없고 지모로 쌓은 명성이 없으며 용감하게 싸워 세운 공로도 없다. 누구라도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는 장수가 바로 손자가 말하는 전쟁을 잘하는 장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유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만 알면 게임 끝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이 있기는 한 걸까? 나는 평생 동안 그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 책의 첫머리에서 나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쩌면 황당한 개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찾은 유일한 정답이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주식 시장은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좌우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투자법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워렌 버펫과 동료 찰리 먼거는 CNBC 특별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여 누구라도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투자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워렌 버펫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딱 잘라 말한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특히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덱스 펀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인덱스 펀드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명회사는 물론 S&P 500 지수에 포함된 모든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가 고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단일 주식을 선택하는 데 따른 과도한 기복을 피할 수 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인덱스 펀드 투자는 지난 15년 동안 대형 펀드의 92%를 능가하여 전문 투자자가 운용하는 펀드보다 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비범함도, 지모도, 혁혁한 공도 없이 투자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말하는 전쟁을 잘하는 장수가 전쟁하는 방법이다. 처음 시작하는 주식 투자에서 화려한 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 지치다. 조용히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을 두고 왜 굳이 실패로 점철된 험난한 길을 가려하는가. 혁혁한 공은 없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장수가 명예로운 최후를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렇게 우성님이 지으신 초보자를 위한 투자의 정석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성님도 초보자들 그리고 주식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인덱스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결국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주식 시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좀 숙달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노애락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이 두번 사이클을 도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야 진정한 투자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과 폭락장을 두 번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돈을 잃고 엄청난 돈을 따고 그런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법이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고 워렌 버핏도 얘기하고 우성님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진짜 일부분만 소개해 드렸지만 전체 내용이 정말 버릴 것 없이 주식 초보 투자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될것 같거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